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일 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를 꾸준히 먹으면 사라지는 질병 및 배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더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이니 끝까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드루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꾹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배를 꾸준히 먹으면 사라지는 질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식단을 유지하고 배를 꾸준히 먹는다면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심장병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 채소, 고기, 양념 등 다양한 음식들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노화로 인한 혈관의 경화를 예방하고 혈압을 조절해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킴으로써 심장 질환의 발병 확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배를 꾸준히 먹는 것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당뇨병의 발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섬유질을 함유한 과일, 채소, 잡곡 등은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비만 예방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한 양의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신체의 에너지 소모와 균형이 잘 조절됩니다. 또한 고단백, 저지방 식사는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항산화 물질과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엽산, 비타민C, 비타민E 등은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관련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식사는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변비와 소화불량 등의 소화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과일배를 먹으면 간에 좋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배는 확실히 영양 가치가 높습니다. 첫째로 배는 물과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화를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며 소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배는 비타민C와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체계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륨은 신경기능과 근육활동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배는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도 적절한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영양을 다양하게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일배가 간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간은 독소를 제거하고 대사 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영양 가득한 과일인 배를 먹는 것은 간 기능을 지원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과일배만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수분 섭취, 건강한 생활 습관과 운동이 함께해야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과일배는 영양 가치가 풍부하여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배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배랑 함께 먹으면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과일은 배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배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해주어 우리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둘째, 견과류 역시 배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견과류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을 공급해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아몬드, 호두, 아리스토, 잣 등은 뇌 기능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기억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셋째, 채소도 배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등은 각기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채소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에 좋은 단백질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의 근육을 유지하고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닭가슴살, 계란, 토피, 두부, 콩, 물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은 배와 함께 섭취하면 우리의 영양 섭취를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정확하고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배의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는 많은 영양소와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 과일입니다. 첫째로 배는 소화를 도와주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소화 과정에서 소화기관을 원활하게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둘째로 배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들이 있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속의 자유라디칼과 싸워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로 배는 수분 함량이 높아 건강한 피부와 수분 공급을 도와줍니다. 물론 적당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지만 배를 먹는 것은 피부 건강을 촉진시키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는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식입니다. 배는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배의 효능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마이너스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마이너스 건강한 피부와 수분 공급을 도와줍니다. 마이너스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식입니다. 이렇듯 배는 맛있고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과일입니다. 저희 모두 배를 섭취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합시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